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구 넘버원 국가. 오직 중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진귀한 풍경입니다. 찬눈이들 입 떡 벌어지게 만든다는 이곳의 정체는? That's pretty amazing. 눈, 코, 입을 한 번에 사로잡을 음식들 총 출동하니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가 뭐라나. 섣부른 상상은 그만, 이곳에서 중국의 모든 음식을 맛본다. 비교는 사전 중국의 초대형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아니 공연장 아니요? 하고 의심하던 순간 맞네 맞아. 손님들 꽉 들어찬 식당 인증. 아니 근데 웬 독서 삼매경이요? 중국 초대형 식당 약 400개 메뉴가 있다는 사실.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메뉴판에는 다 적을 수도 없었다 나무라. 골라먹는 재미는 기본으로 갖췄으니 광저우의 최대 식당 맞죠? 허나 종류가 많다고 얕보면 큰일. 맛은 물론이요 아름다움까지 겸비했으니 이게 바로 광저우 음식의 품격. 이쯤 되면 손님들 사랑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건 당연할 터. 매일 점심 저녁 이 식당을 찾는 이들을 세어 볼라치면 호호 하나 둘 셋 넷 이야 하하 수천 명을 넘는단다. 那好美了它这里比较大嘛比较宽敞在这里吃饭的话比较舒服应该在中国来说我们去过的地方这里也是算得上最大的之一吧下面二楼三楼都是我们餐厅的都是很大的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렇게 넓은 것도 모자라서 2층, 3층이 또 있단 말씀? 보통 2층은 연회장으로 쓰이고 3층은 VIP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대체 식당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하하 이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해. 아니 이러다가 이거 식당 찾은 손님들 미화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 마음의 지도까지 준비 완료. 중국 초대형 식당엔 총 6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수는 총 몇 명인가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조회 시간을 살짝 엿보기로 했는데 어머나 어머나 끝도 없이 입장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인원 아닌가요? 아이고 많아도 너무 많다. 하긴 6천명의 식당 손님 상대하려면 이 정도야 뭐 기본이겠죠. 아 도대체 몇 명이래요? 我们餐厅有总共有七八百人但是呢今天参加的只是龙面的一部分 그 수가 많기 관리만 도맡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 아, 你不太应我光头的但是我呢都是一楼二楼的经理来的 매일 두 번 식당엔 전쟁 아닌 전쟁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1톤부터 5톤 크기의 트럭들이 하루에 수십 대나 들어오는 사연 대체 뭘까 했더니 차에서 내리는 물건은 펄떡이는 생선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 이게 바로 초대형 식당의 특별한 장보기 방법이다. 하하 정말 많기도 하다. 아 이젠 2승 자정 1승 완성 1승만 장보기 담당 직원이 마련해온 식재료는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달. 그중 손님에게 한인기 하는 녀석은 바로 이 거위. 북경에는 오리가 유명하다지만 광저우에서는 거위를 주로 먹는다. 아, 이거야, 맞아. 거위와 닭은 광저우 인기 메뉴인 만큼 손질 방법도 예사롭질 않다. 먼저 이 신비한 목욕물에 몸을 푹 담갔다가 나오면 창백한 피부 대신 노릇노릇 매력 만점 살결로 변신. 어디 그뿐이랴. 목욕제에게 맞췄으면 다음 코스로 이동. 시원한 선풍기 바람 맞으며 몸을 식혀주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풀 코스 수준. 식탁 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누릴 수 있는 호사 되시겠다. 就风干让它那个皮啊干了水了等一下呢就拿去烧的时候呢它那个皮就会脆 거위 손질하는 정성도 이 앞에선 무용지물. 통구이로 즐겨 먹는다는 새끼 돼지가 그 주인공이다. 장인의 숙련된 손길로 숯불에 직접 익혀준다는 돼지 요리.
해변에서 태닝할 때 오일 빠지면 석하듯 돼지숙 불구이에 기름칠 또한 필수. 아니 그런데 은박지로 멋을 낸 귀와 꼬리 이유가 뭔데요? 这个尾巴比较黑了，消胶了，消糊了，防止它消糊，在船只租上去的时候不要胶了嘛。那船只租有头有尾嘛，广东人就是有头有尾。아하돼지한마리를그대로접시에올리는것과같은이치렸다잘익은몸통에제모습보존하고있는머리까지터허얹어주고여기에네다리와꼬리를더한후예쁘게장식해주는게포인트광저우음식은통째로요리하기때문이다허나광저우음식에서절대빠뜨릴수없는게있으니바로신선함이생명인해산물중국의남쪽바다에접해있는지리적이점도해산물의천국으로도불릴정도다我们说这个龙胆亮亮新鲜开刀的龙虾龙虾了흔히볼수있는생선은기본중의기본해양생물백과사전에서나봤을법한희귀한재료들이총집합한건물론여기에물뱀까지고이모셔도지말다했죠뭐海山有100多个品种海山就因为我们广州的靠沿海地区比较近무수한해산물요리중에서이게빠지면단팥빠진찐빵뛰어난손기술이요구되는회이한접시에도연어를비롯한생선부터마닭까지조개등등안들어가는게없으니그야말로바다를통째로맛보는셈이란다아이고아이고이정도면뭐용왕어르신도부럽지않겠네요안그래요叫一帆风顺这是代表一路顺风顺顺利利的意思等下就给客人享用이많은음식들을앞두고행복한고민에빠진이들이있었으니메뉴가많아어떤걸먹어야할지더욱애가탄다는손님들그런데해산물을직접고른후에하나같이뭔가적는모습포착아니이쪽진또뭐어디에쓰는물건이요那个是那个鱼的做法那个清蒸是我们的广东的特色이것이바로6천명손님의입맛을공략한맞춤형주문방법되시겠다이렇게손님들이원하는재료와조리방법이적힌주문서를받은후에더욱더바빠지는직원들수조에서갓잡아올린재료들이주방으로옮겨지고살아있는그대로손질에들어가는데그런데아무리둘러봐도요리할생각은전혀없어보이는모습들아니언제까지특히손질만하고계실거예요들我们就在这里负责加工了吗在里面炒아하그규모가원체거대한식당인지라주방또한재료손질담당그리고요리담당으로나누어져체계적으로분업화돼있는것我们这一名新村厨师里面的厨师总共有200多个人厨师长有18个左右啊我们这每一个档口都是不一样的每一个档口都是做那个精美的채지고볶고삶고튀기고무치고끓이고조리고하하자그마치18개로나뉜초대형주방6천명의주문을받고도실수없이척척해낼수있는200여명주방직원들이각분야에서일사천리로요리를해내기때문이란다이거초대형식당에서주방분업하는필요가아닌필수였다는사실그런데궁금한점하나손님의요구에맞춰탄생된다는400여가지이상의메뉴들아니이렇게셀수없이다양한조리방법을모든주방장들이다소화할수있는거예요누가말좀해봐요我们这里的厨师长基本都会做我们这里的菜几百分钟呢会아니그뿐이랴조리법을숙지하는건기본어는적적반성자아낼만큼의비주얼도겸비해야한다니만만큼이나중요한게바로멋이기때문이것또한광저우음식의특징이란다我们厨师用心烹好每一道菜的同时我们还要把它美化装饰好提高菜品的层次그런요리사들의정성이전달된것일까손님들의이목을집중시키는음식등장추측불가정체불명
어림잡아도 성인 팔뚝만한 크기에 빛나는 이건 뭐여? 바로 조개. 이거 샹바방. 샹바방. 前面有广告牌吗？ 是说是切薄了皮，就切那个薯片啊，切一小片一小片。 이래봬도 바다 건너 저 멀리 캐나다에서 봉수된 조개란 사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 반대편이 비칠 만큼 얇게 썰어주면 끝. 아, 이게 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우리나라 키조개 관자를 먹었을 때 그 식감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네요. 탱글탱글 씹는 맛이 일품이겠죠? 이때 등장한 또 다른 식재료. 아니 뭐요 이거 뱀 아니에요? 놀랄 틈도 없다. 망설임 없이 목을 내려치니 이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 내공. 뱀의 뽀얀 속살에 반할 틈도 주지 않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명색이 뱀인데 어째 무섭지 않으셔요? 这个时候害不害怕？不怕，啊习惯了。他又不咬人，又没有毒，说不定啊几十条是正常的。 하나 진정한 주인공은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법. 뱀도 울고 갈 주인공의 정체가 뭔지 점점점 궁금해지는 그 순간. 중국 초대형 식당에 악어 요리가 있다. 이 역시 스케일이 다른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 악어 역시 단칼에 머리를 내려치는 엄청난 두께의 피부 자랑하는 악어 덕에 담당 직원 팔뚝은 굵어질 대로 굵어졌대나 모르나. 泰国来了咯，我们一般呢就是卖那个肉呢，109的，就是广东人最喜欢吃的都是红烧的，最好吃的，这个做法最好吃。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악어 고기를 살짝 데쳐주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두꺼운 비늘을 쉽게 벗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한 입에 쏙 넣기 좋은 크기로 써는 것쯤이면 식은 죽 먹기라나 뭐라나. 이제 센 불에 익혀줘야 하는 순서.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양념이 있었으니 넣기만 하면 각종 재료가 가진 특유의 비린내를 화끈하게 잡아준다. 특히 해산물을 요리할 때 필수라는 이 양념. 대체 정체가 뭔가요? 有海蜇酱、土豪酱、有花生酱、芝麻酱，好多配料的啊。最主要那个酱料呢，拿来做红烧啊，方便啊。 一般的墨鱼啊、水鱼啊，还是红烧蛇之类的，都是拿来这个酱来，一般都是出在于市场的。 초대형 식당의 비밀병기 양념으로 한층 맛을 돋운 악어 요리 완성이요. 과거엔 정글을 주름잡던 악어, 이젠 손님 입맛을 사냥할 차례. 도통 상상이 되지 않는 악어 구기의 맛. 자, 거기 젓가락 내려놓고 설명 좀 해봐요. 맛있어요? 它主要是那个鱼皮。 鱼皮，它这个鳄鱼皮的话呢，就是有点足胶原那种，对皮肤比较好。还是食用这个，要看你喜有人喜欢这个皮啊，就人有筋道嘛，红烧鳄鱼又很好吃。 이 맛에 빠진 손님들에게 국경은 없다. 전 세계 각지에서 중국 초대형 식당 소문 듣고 찾아온 외국 손님들. Hi, hello. 말로만 듣고 중국 식당 찾은 소감 궁금한데요. I'm Australia. I'm with my boyfriend whose family lives here, so it's pretty amazing. It's pretty cool. It's interesting. This restaurant is very big, very nice, very nice. Fantastic. 이렇게 하루가 저물고 퇴근길에 오른 직원들을 따라가 봤더니 맙소사. 통큰 식당에서 통큰 버스까지 운행한다는 사실. 또 하나 직원들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한 게 또 있다. 약 1,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었더니만 그 비밀은 바로 기숙사.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중국 초대형 식당에는 기숙사도 있다. 한 방에 약 9명이 동고동락 중. 전부 무료로 운영되는 기숙사 덕에 지방 출신 직원들은 돈 걱정 뚝. 그중 가장 오래된 15년 경력의 직원을 만나봤다. 네, 老家是哪里？ 湖南。我两个儿子都在这个公司。
老板对我们很像像员工啊坏事是有啊年年秋奖啊都很好的年年公司会很好发展的我们也希望公司越来越好엄청난규모와셀수없는메뉴만큼이나인심도후한중국의초대형식당앞으로도영원히번창하길바랍니다